오늘 로키랑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펜션에 놀러 가는 날이거든요.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일상을 담아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샤워를 다 하면 땡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만 한번 닦아줄게요. 얘는 프리메라 에센스인데 토너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닥터로도 쓰고 있어. 이렇게 결 토너만 해줘도 얼굴이 보습이 진짜 확 채워져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와, 얼굴이 미친 듯이 건조해가지고 얼른 기초를 해줄게요. 이게 약간 물 타입 에센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자가 약간 토너처럼 엄청 곱다 보니까 피부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도 엄청 빨리 되고 수분 공급이 진짜 촉촉하게 돼요. 막 엄청 가벼운 느낌도 아니고 딱 바르면 되게 촉촉하고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얼굴이 진짜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한겹더 해줄게요. 테스트할 때 받았던 게세 통이 있거든요. 근데 그한 통은 이미 반통 정도를 썼는데 촬영할 때 이거를 또 갖고 갔다가 그게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테스트를 새로 깎고 본품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본품 쓰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근데 본품이 되게 예뻐요. 오, 나 광바 피부. 아까 그 푸석푸석했던 피부랑 지금 이 피부 결 다른 거 보이세요? 요거 프리메라 유스 레디언스 파워 모이스처 라이징 크림. 꾸덕해 보이지만 피부에 얹으면 싹 스며드는 그런 크림인데 요것도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면 엄청 촉촉해서 화장 잘 먹더라고요. 진짜 요즘에는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웬만한 원래 쓰던 크림들을 쓰면 메이크업이 다 떠요. 이렇게 지금 준비 대충 하고 메이크업도 진짜 가볍게 하고 어머님, 아버님 뵈러 갈 겁니다. 화장을 얼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진짜 이렇게 귀엽게 입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가볍게만 할 거예요. 오늘 아주 귀엽게 입고 아버님에게 애교를 부르겠어. 안노키야, 김노키야. 박노키요. 응? 김노키, 김씨 누구야? 나. 아버님 멋있는데요? 근데 이게 피부 톤에 잘 맞으시는데 이게 더 유니크하긴 해요. 이 패턴이 엄청 예뻐. 아버님 지갑 언박싱 타임. 아, 도넛이 갈라 그래. 넣어줘. 이렇게 귀여워. 원래 여기 매장마다, 아울렛 매장마다 애견 동반 그 기준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캐리어 동반인데 로키 사이즈에 맞는 캐리어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직원분들이 양해해주시고 엄청 예뻐해주세요. 최고다. 원래 저희가 애견 동반 카페까지 들렸다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조금 있으면 해가 질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못놀것 같아서 그냥 바로 지금 숙소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오늘은 바베큐를 안할 거기 때문에 오늘 어머님께서 저번에 여기 아울렛 근처에 대게집에서 대게를 드셨는데 엄청 되게 맛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되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되게 어머니 아버님께서 포장해서 오시는 동안 저희는 지금 숙소로 미리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범이 진짜 우당탕탕 말썽쟁이 남편이에요. 그 골프 아이언이라고 골프채가 있는데 골프채가 원래 세트로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 성범이가 사고 싶어 했던 그 채가 가격이 100만 원 정도 하지?
140? 140 정도 해요. 근데 완전 새 거에, 비닐도 안 뜯은 새 거에 번개장터에서 7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거 수상하잖아. 성범이가 갑자기 와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나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사라고 70만 원을 주면서, 나는 이게 원래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가 싸게, 너무 싸게 나왔다고 하니까 나는 뭐 해봤자 1,20 싸게 나왔겠지 생각했거든? 내가 그걸 사라고 70만 원을 돈을 줬는데 그 번개페이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사람한테 계좌이체를 하고, 그리고 그 연락처 이런 걸 원래 보통 번개장터라면 확인을 하잖아,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서. 근데 그냥 명함을 받아가지고 그 명함에 있는 이름이랑 계좌번호의 이름이랑 똑같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믿고 입금을 했는데, 입금하고 나서 그 사람이 오후 5시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뒤로 연락 두절이 됐대요. 근데 너무 슬프지? 말하다 보니까 슬프다. 사기였다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된 게 명함에 주소가 있었었거든. 아 맞다 맞다 맞다. 그 주소를 카카오맵에 검색을 하니까 뭐 제천 소파 공장 뭐 이렇게 사업장이 나오더라고. 거기 사업장에 이제 내가 전화를 했지. 전화해서 이제 그 명함에 있는 이제 누구 계시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 제가 뭐 골프채 구매했는데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이게 명함에 적혀있는 주소에 사업장으로 전화를 드렸다 하니까 아이고 또 사기 당하셨네 이러는 거야. 망했다. 아, 진짜로 아 큰일 났다. 이거 소연이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아씨 어떡하지 하는 찰나에 사고가 빵 난 거야. 커브길에서 내가 갑자기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잡히길래 내가 이렇게 핸들을 빡 잡았는데 그때 팡 박았어. 아내가 뭘 해줬죠? 데리러 왔어. 화도 안 내고. 화가 안 났어요. 근데 화가 안 나는데 자꾸 나보고 화를 내라는 거야. 왜 화를 안 내니? 화 안 내냐고. 제발 소리 질러달라고. 괜찮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전전날인가 그때 저희가 무당한테 그 고사를 지냈는데, 차 고사 저희 보고 사고수가 있대요 이 차에, 운전 조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이틀 뒤에 바로 사고가 났어. 로키 오자마자 신나가지고 은가 지금 두 번째 싸우고 있어. 은가 담당 남편씨. 일로 와, 로키. 와, 그렇게 좋을까? 우리도 같이 찍고 싶다. 봄이랑. 예쁜데? 기다려봐, 그러고 있어봐. 개를 노리는 로키. 개로키. 1인 1마리.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나 맥주 한잔 먹자. 좋아요. 아! 우와. 우와. 짠. 우와. 대박이야. 짠. 짠. 로키 이제 타겟 바뀌었어요. 이제 어머님 뒤에. 이것 좀 해. 봐봐 바뀌었잖아 타겟. 하지 말자니까. 난 세수를 해줄 겁니다. 지금 피부가 엄청 건조해가지고 보이죠? 너무 건조해. 그래서 세수를 빨리 해주도록. 이게 원래는 약간 이
피가 마르는 거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약간 패드 같은 걸로 닦아내주면 수분 공급이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여행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기초 진짜 요거 두 개 들고 왔거든요. 이걸 쓰려면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식 중에 흔들어 버려가지고 지금 이 2층 구조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아까 메이크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이미 반병 정도 비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겨울이 점점 와가면서 속 건조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부터 딱 느껴지냐면 피부가 일단 화장할 때 너무 땡기고 이 각질이 벗겨지다 못해 좀 맨들맨들한 정도까지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이 소리 들리죠? 이 서걱서걱 소리. 이 정도까지 너무 피부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기초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런 류의 에센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좀 처음 써봐가지고 되게 생소했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도 좋고 그리고 좀 보습을 진짜 확실히 좀 속부터 꽉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물 토너는 좀 이런 보습력이 좀 아쉽고 오일 토너는 좀 흡수력이 되게 아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흡수력도 진짜 좋고 보습이 그 지속이 되게 오랫동안 돼요. 일단은 제가 아까 화장할 때는 닥토처럼 해줬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찹찹찹 피부에다 바로 먹여줄게요. 한 겹만 했을 때도 보습이 확실히 좀 채워지기는 하는데 흡수가 진짜 빨라서 여러 번을 발라도 일단은 좀 빠른 시간 내에 바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보습을 더 잘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제품들을 사용해 왔잖아요. 이번에 나온 이 프리메라 토너의 진짜 완전 큰 장점은 아무래도 우리가 20대부터는 피부 노화가 오기 때문에 이 피부를 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 속보습의 초점 자체가 맞춰진 느낌이고 이게 실제로 사용 직후에 속보습이랑 탄력이 개선되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동안 써왔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집중적인 관리를 위한 그런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렇게 흡수가 됐는데 소리 들려드릴게요. 다르죠? 그리고 벌써부터 진짜 소량을 사용했는데도 얼굴에 지금 속광이 이 상태에서 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 저는 한 겹 더 해주거든요. 이게 보통 2층 구조처럼 된 이런 에센스들은 겉과 속이 좀 다운오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흔들자마자 진짜 바로 약간 딸기우유처럼 섞여가지고 유분기 없이 보습만 채워주고 그리고 이게 약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패키지 자체가 진짜 고급스러운 유리병 패키지여서 우리 20대부터 좀 나이 스펙트럼에 넓게 선물해줬을 때 진짜 너무 고급지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크림도 아까 낮에 사용해줬던 이 크림을 사용할 건데 이거는 파워 크림이라고 불리거든요. 같은 라인으로 출시된 크림이에요. 근데 이 크림은 제가 진짜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크림이랑은 정말 확실한 차별점이 있는 크림. 얘는 진짜 지금부터 약간 관리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크림이고 지금 우리 나이부터 꾸준히 관리를 하면 완전 빛을 보는 크림이거든요. 수분 보습을 떠나서 일단 탄력이 좀 채워지면서 피부 장벽이 좀 탄탄해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꾸준히 사용하면 정말 건강한 피부를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약간 피부 밸런스가 맞춰지는 기분이어가지고 약간 수분 크림의 진화된 버전 같아요. 요 알갱이들이 피부 지질 구조랑 되게 유사한 콜레스테롤이랑 지방산 그리고 세라마이드가 결합된 그런 캡슐이어가지고 요렇게 피부에 닿자마자 싹 녹아요. 그리고 딱 바르면 느껴지는 게 진짜 막 가벼운 느낌보다는 되게 단단한 느낌. 그리고 이 크림 안에 시드 사포닌 복합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성분이 피부를 보호해주고 미세 노화 증상을 케어를 해준대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쓰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약간 지금까지 쓰던 크림들이랑 되게 다르게 좀 내가 진짜 관리를 하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또 얘가 이렇게 진짜 소량만 사용해도 보습이 확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넓게
이거 좀 안티에이징 크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해서 우리 나이대에 쓰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발랐을 때 잠시 좋아지는 크림이 아니라 이 피부 근본 자체를 좀 탄탄하게 수분 탄력 효과를 좀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크림이어서 지금부터 진짜 꾸준히 관리할 수 있을 때 관리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나이트 케어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진짜 아침 저녁 말고 이렇게 나이트 케어로만 발라도 피부 자체가 엄청 보습이 잘 되고 피부 자체가 되게 탄탄해지고 탄력이 다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진짜 대박이죠. 무게도 늙으면 안 되니까. 하, 내가 20대 후반이라니. 어떡해, 자는 거 너무.